롯데가 광주 첨단지구에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첨단지구 상인들과 주민들은 광주시청에서 피켓팅을 벌이고 롯데슈퍼와 영화관이 포함된 높이 150m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일대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진행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해당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보완할 것을 의결했습니다.